예, 다음 주제는 1.5책입니다. 지금 현재 1.5책이에요. 1.5책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너무 내려왔네요. 5장입니다. Syntax and Semantics에서 5.1 Variable Binding이에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nding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A equal B에서 Binding A equal B 요게 바인딩입니다. 앞에 이제 변수 그것은 나는 let이라고 말이 붙게 되겠죠. 그리고 equal 기호를 두고 A라고 하는 기호 심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심볼에 들어있는 값 혹은 A equal 1 이런 값을 쓸 수가 있죠. 요걸 바인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A가 variable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variable A는 1이라고 하는 값에 바인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B가 된다면 A는 B가 가지고 있는 값의 바인딩이 되는 거죠. 이게 variable binding입니다. 첫 번째 보면 main let x equal 5 되겠죠? 넌 돌리면 바로 떴죠? 런 에러가 뜰 거예요. 어떤 에러냐니까 unused variable 돼 있잖아요. 이 variable x가 있는데 이걸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용하지 않은 variable을 왜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println 여기는 좀 자동 완성 기능이 안 되니까 VS 코드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ain ls 여기다가 자동 완성 기능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x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x를 사용하는 셈이 되니까 이걸 지금 다른 데로 잠시 돌아왔네요. 빠져나가겠습니다. 이 정도 가고 런 메인 rs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은 지금 이제 에러 메시지가 전혀 없이 바로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let x equal y 마찬가지로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y equal 6로 넣어볼까요? y를 이제 6라고 하는 값에다 바인딩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더 넣고 그리고 x, y 이렇게 넣었던 거죠. 그러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하고 런하게 되면은 이렇게 5, 6이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가 5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y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게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 더. 그럴 경우 이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뜨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 만약에 얘는 0 1 이런 식으로 표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고 그대로 런하면 또다시 결과물이 나옵니다. 5, 5, 6이 나왔죠. 그래서 0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것 0 첫 번째 것을 넣어라. 그리고 위에는 두 번째 것 1번을 넣어라 되는 거죠. 만약에 1이 되게 되고 이것도 1이 되고 다 1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뜹니다. 어떤 에러가 뜨냐니까 요 x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아주 깔끔하죠. 그래서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정말 깔끔해요.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나 공부하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언어인데 그렇지 않아요. 얘는 정말 좋은 언어죠. 자, 패턴도 있습니다. 패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x, y 두 개의 베리어블을 동시에 바인딩 시킬 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시다시피 가로를 넣고 있죠. 이럴 때 이게 패턴이에요. 이 패턴과 이 패턴이 서로 매칭하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x와 y 이것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쓸까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x, y를 하나는 0을 넣어줄까요? 0, x, y 돌리면 결과적으로 1, 2, 2 이렇게 출력되고 있죠. 그렇죠? 여기 패턴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타입 애노테이션은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하는 겁니다. 타입 스크립트 공부할 때 공부했었죠? i32입니다. 기본적으로 x는 i3 숫자라 그러면 i32를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동작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연속을 좀 지워놔야겠네. 지워놓고 x는 i32는 5 해서 다시 살려서 다 지워버리고 x만 남겨놓을까요?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겠죠? 5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type annotation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동작을 합니다. 이건 뭐냐니까 type infer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type inference. 이 타입을 러스트가 아 얘는 x는 5가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서 이게 타입이고 기본적으로 i32가 숫자의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값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mutability라고 하는 것은 지난 에피소드에 잠시 봤었죠. 모든 러스트의 variable은 immutably default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에러가 뜨는 거죠. Reassignment of immutable variable x.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mutable 하려면 이렇게 mute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에러가 안 뜬다는 거죠. 볼까요? 이 내용을 보도록. 아니네요. 여기다 안 나오겠군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x equal 5, x는 10. 그런데 지금 x를 사용하고 있지 않네요. 뭔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print x 하면은 이렇게 쭉 돌아와서 x는 10 나타나고 있죠. 만약에 mute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는데 이건 error 뜬다는 거죠. cannot assign twice to immutable variable.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initial binding, initializing binding, binding을 initialize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요 내용을 보시면 잘 돼 있는 것 같죠.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let x를 변수를 선언을 하고 문제는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어디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됩니다. unused variable 사용되지 않는 x라는 거죠. x를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 데가 없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print hello world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 x를 넣어주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동작할까요? 역시 에러가 뜹니다. 뭐냐니까 borrow of possibly uninitialized variable x. 그러니까 initialize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값이 할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x라고 하는 것이 binding된 value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뜨는 거죠. 여기다 만약에 어떤 값을 넣어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동작을 하겠죠. Hello World 쓸리다. 그죠? 그것이 Uninitialized Binding의 의미입니다. 다음에 스코프와 섀도잉인데 이것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